한반도의 끝 제주. 온난화의 충격이 제주를 엄습하고 있다. 아, 이 몸에 피들 이거. 이거 만 모기 이거. 1년 내내 극성인 모기 때 급기야 지난 겨울엔 열대 지역에만 사는 모기 유충이 발견됐다. 바로 흰줄순 모기의 유충이다. 열대 질환인 뎅기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중증 질환인 뎅기 발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치사율이 4 내지 50% 정도. 갈수록 뜨거워지는 제주. 제주의 생태계는 이미 외래종의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엄청난 속도로 생태계를 잠식하는 열대산 왕우렁이. 이프리야 다 먹어버리면 미나리가 그냥 전멸. 따뜻해진 날씨에 적응한 외래종의 습격 앞에 농민들은 속수무책이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건 바다 속도 마찬가지다. 생명이 사라진 바다는 어민들의 사랑마저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데.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게 바다에 이것만 꽉 차는. 제주 곳곳에 켜진 적신호는 한반도의 미래를 예고한다. 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가장 결과물에 나타난 최전선에 있습니다. 100년 뒤에는 그 서울의 기후가 사실은 서귀포 기후처럼 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외부의 이런 환경들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그게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한반도 온난화의 최전선. 지금 제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위도 33도, 온대와 아열대의 경계,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 제주. 올해 제주는 예년에 비해 일찍 봄을 맞았다. 2월 초부터 매화가 피기 시작하더니 중순부터는 제주 전역에서 유채꽃이 피어났다. 작년보다 열흘 정도 빨리 핀 봄꽃들. 아직 2월 말이지만 관광객들은 완연한 봄을 즐기고 있었다. 완전 화창한 봄 날씨예요. 빠르죠. 봄이 빨리 온 거죠. 일찍 찾아온 봄이 관광객들은 반갑기만 하다. 그런데 화사한 봄 소식이 있기 전 제주에서는 심상치 않은 보도가 전해졌다. 열대 지역에만 사는 모기의 유충이 제주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것. 유충이 나온 곳은 서귀포시 보목동. 현장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제주 내에서도 아열대 기후로의 변화가 가장 빨리 찾아온 서귀포 지역. 보목동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동네에 모기가 좀 많아요? 아이고, 모기 막 한 우리 집에는 모기가 와망와망와망. 여기는 막 이거 모기 물어난 거 나가 나 이 몸에 피들 이거. 이거 만 모기 이거. 그냥 걸리로 막 씌워도 잘 안 벗어. 이거 맞다 나 이 피가 야 빨간 거 나가 막 자꾸 화장실 등으로 씌워. 하나 두 개가 나와 그냥 사람을 막 물어보러 얼굴을 잠자당구며. 모기와의 전쟁은 1년 내내 이어졌다. 요것이 잘 안 들어. 이거 잘 안 들어. 겨울 내내 그냥 놔두시네. 예, 이거 겨울 내내. 바로 이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제주대 이근화 교수팀이 열대지역 모기의 유충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데 이제 모기 유충들이 흰줄순 모기 유충들이 있었습니다. 유충 발견 후 이근화 교수는 이 일대 모기 감시에 나섰다. 뭐 하시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주민들도 긴장된 반응을 보였다. 모기 좀 잡으려고요.
범국 유사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감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순목이니까, 이렇게 나무 있고, 그러니까 물 있고. 잘 찾아냈다, 이게. 댕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번에 나타났던 목이요? 예. 네. 범국에서 그게 나타났다고. 댕결이 어떤 건지 아세요? 모르세요. 막 흉악하게 생겼다고 들었어요. 아니, 막 좀 징그럽게 네. 생겼다던가. 생김새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열대지역 모기가 어떻게 이 마을에 유충을 낳은 것일까? 전문가들은 국가 간의 수출입이 많은 폐타이어를 통해 유충이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한겨울에도 유충이 살아남았다는 점이다. 그 흰줄순모기 같은 경우도 14.5도 시야에서는 알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근데 유충이 발견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온도 자체가 14.5도 이상이 된 거잖아요. 그죠? 12월에 제주에서 발견된 흰줄순모기 유충. 서귀포 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흰줄순모기 성충이 종종 채집되고 있다. 폐타이어 등을 통해 유충이 유입된 후 따뜻한 곳에서 성충으로 자랐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흰줄순 모기는 기온이 20도 이상이면서 강우량이 150mm 이상일 때 번식력이 높다. 그러나 14.5도 이하에서는 알을 낳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서귀포의 기온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내내 번식이 이루어질 가능성. 즉, 댕결 바이러스가 흰줄순 모기와 함께 한반도에 토착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유충이라는